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즈와 차량차량의 리즈입니다. 빌리입니다. 하이 빌리. 반갑습니다. 아니, 저번에 반갑습니다. 우리가 에스턴 마틴 DB11을 리뷰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슈퍼카를 리뷰할 건데 사실 오늘은 애매해요. 얘는 네. 차가 아니야. 그죠? 사실 집이죠. 집입니다. 사실 집을 리뷰한다고 보시면 맞아요. 되죠. 맞아요. 예. 집을 리뷰하러 주차장에 왔습니다. 움직이는 집이라고 보면 되죠. 맞습니다. 가격이 네. 이 차가 얼마죠? 지금 차량가 순정이 한 5억 정도 되고 네. 옵션이랑 이런 게 다 포함되면 거의 7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바로 자, 짜잔. 왜 8L인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네. 차의 마력이 800마력이 되고 800마력이요? 그렇죠. 800마력. 저번에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게 630마력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도 더 힘센 800마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그랜저가 한 3대가 끄는 느낌이었으니까 얘는 한 4대? 4대가 들어가 있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800마력의 12기통 엔진이라고 해서 8L이라고 명칭이 주어지죠.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네. 8L1 슈페 GTS의 외관 리뷰 한번 볼까요? 네, 외관 한번 보시죠. 전면부터 보면 전 참 특이하게 다 상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입이 굉장히 커요, 이것도. 근데 진짜 입 같지 않아요? 네. 딱 상어 입. 그 상어 보시면 여기 사각. 그치 그치 약간 찢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돼 있고 역시나 뭐 눈 찢어져 있죠. 섹시하죠. 약간 488 느낌도 나고. 그렇죠. 이게 라인도 굉장히 잘 빠져 있고 네. 가운데 이제 그리고 이게 되게 유명한 게 네. 차가 엔진 자체가 일단은 시그니처 엔진이라고 하네요. 시그니처 엔진? 12기통? 12기통인데 오리지널 12기통 엔진의 자연 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아층에서 그렇죠. 매니아층에서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릴도 네. 라인이 굉장히 길게 쫙 빠져 있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말. 미쳤어. 아, 최고죠. 위에도 그렇고 엔진이 앞에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롱노즈식으로 돼 있어서 오! 엔진이 안에 있어요. 에스턴 마틴보다 더 길어요. 저 에스턴 마틴 저번에 한 이 정도였거든요. 네. 얘는 굉장히 길죠, 앞에가. 이만큼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앞에 역시나 지금 엔진이 프론트에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긴 이제 그 488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뒤쪽 막 싹 다 보이게 약간 유리 느낌으로 맞아요. 해놓고 네. 근데 얘는 솔직히 앞에 있어서 그 12기통 자연있게 괴물 같은 엔진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거든요. 지금 바로 엔진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어볼까요? 그럼 바로 열어봐야죠. 자, 이런 거 잘 따요. 잘 따요? 네. 근데 얘도 왜 그게 없어, 딸깍이가? 근데 이거 외제차는 더 없지? 있어요. 있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되게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밑으로 찾았어 찾았어요? 어씨 오른 왼쪽으로 싹 이거 남자들은 손가락 들어가요 여기?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왼쪽으로 싹 슬라이스 치듯이 뭘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너무 어려운데? 지금 네. 엔진을 보시면 6500cc? 12기통? 그렇죠. 12기통의 자연흡기에 미쳤다. 엄청난 엔진의 자태를 좀 보고 계십니다. 와 진짜 여기가 엄청 기네요. 그렇죠. 그 보면은 진짜 약간 머신 같지 않아요? 완전 네. 기계? 자동차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색깔도 굉장히 이게 페라리만의 이제 엔진 그 딱 빨간 네. 강렬함 심장 그렇죠. 와 진짜 보면 억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차값도 억인 것 같아요. 8억? 집이죠 집. 돌아다니는 집. 와. 오케이 자금 닫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 꽝 닫아야 되지 않아요? 얼른?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짝 얹어 놓으시고 꾹 누르면 돼요. 그쵸. 꾹. 꾹. 아 이런 차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렇죠. 아, 오케이 이 정도. 이런 거에 고장나면 8억이 아니죠. 아 무섭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 이제 엔진룸이랑 전면부를 좀 봤는데 이번에는 휠 쪽이랑 타이어 쪽을 한번 봐보시죠. 네, 옆면 이제 역시 스포츠카의 이제 뭐 사실
최고죠. 옆면의 휠이 사실 스포츠카의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지금 20인치 이제 휠로 되어 있는 상태에 이거 보세요. 휠 라인 보세요. 진짜 어마무시하죠. 자, 그리고 디스크를 보시면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안에 보면 이제 볼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스크가. 오, 볼트가 디스크에 이렇게 여러 개가 박혀 있죠.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고성능 차고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밟았을 때 네. 가열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좀 약간 이제 흔들림이 심한 거를 방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굉장히 크기도 크고 네. 보면 약간 그 일반 브레이크가 아니라 이거 뭐지? 이거 카본 브레이크인가? 이게 세라믹 브레이크인가요? 뭐라고 얘기하던데? 이거를 사주분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브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약간 이런 페라리의 고성능 그렇죠. 그거를 다 받아줘야 되니까 오, 또 어떻게 맞아. 보면 그렇지. 일단 휠만 딱 봐도 있어. 굉장히 웅장하죠. 침명부 이거 방패 모양 너무 섹시하고 그쵸? 그리고 약간 여기 밑에 훅 파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파여서. 공기가 이제 통하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이 페라리가 네. 또 특징 있죠. 어떤 옆에 특징이 있죠? 보시면 네. 차폭등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동그랗게 양쪽에 달려 있어요. 차폭등이 뭐예요? 차의 폭을 이제 지시해 주는 등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뭐지? 뭐지? 저는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페라리 파를리 슈페 GTS. 아, 이름 너무 길다. 후면부로 왔습니다. 네. 후면부를 보면 네. 시그니처죠. 뭐 약간 이 동그란 후미등.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방에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거 아세요? 이 머플러도 다 하나하나가 옵션이에요. 머플러 옵션이라고요? 네, 이게 들어가는 게 다 머플러에 들어가는 게 다 옵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래요? 옵션가만 해도 거의 뭐 1억이 넘으니까 오, 그래서 이게 야. 차가 지금 거의 5억대에서부터 많게는 8억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8억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 엄청난 차량이네요. 그쵸? 이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 궁금하거든요. 네. 엄청 큰 차량인데 솔직히 뒤에도 완전 빵빵하고 맞아요. 트렁크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여기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슈퍼카는 희한하죠? 슈퍼카는 다 트렁크 버튼이 없어. 트렁크가 다 운전석이 있어요. 또 이런 차는 다 스마트 키로 이런 게 안 되죠? 하나 둘 셋 짠! 열린 건가? 열렸어요. 열렸어요? 이것도 반자동이라서 이거 얘도 그냥 열면 되나? 열면 돼요. 근데 사실 페라리 812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네. 이게 아마 골프백 하프 사이즈는 들어갈 거예요. 오. 풀백은 안 들어가도 하프백 사이즈는 뭐 어떻게 해서 우겨내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약간 데일리 카로 좀 약간 노리고 하나 가져가시죠. 이거 되게 탐나. 우선 금액도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가져가야겠다. 저 괜찮아 가져가도 돼요? 드디어 내부로 가나요? 네, 내부로 한번 가보시죠. 내부로 가겠습니다. 오, 야! 이 색깔 너무 예쁘다. 어머. 아, 얘는 일단 시트 느낌이 네. 그렇게 막 소프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살짝의 뭔가 단단하면 살짝 섞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 뭔가 여기 되게 뭔가가 많이 있어요. 네, 이 딱 느낌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일반 차 느낌은 아니잖아요. 뭔가 되게 네. 딱딱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포뮬러 뭐 F1 같은 이제 내부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차에 네네. 많이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오. 이 시트 같은 경우도 뭔가 네. 좀 딱딱한 느낌? 오. 뭔가 이질감 있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살짝. 근데 이게 운전에 이제 최적화, 그러니까 되게 빠르고 네. 이제 고등차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저는 이 차량이 일단 저희 GTS 탔잖아요. 네. 그래서 GTS니까 저는 일단 얘 뚜껑도 오픈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이제 당기게 되면 네. 끝까지 당기고 있으면 뒤에가 열리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서 끝까지 이게 열리는 데까지 한 14초, 14초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이게 비밀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실제로는 못 봤기 때문에 차량에 네. 대해서 지금 공부를 좀 하면서 봤는데 여기 뒤쪽에 보시면 네. 그냥 이렇게 뚫리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리가 있어요. 이걸 끝까지 올려주면 이거랑 양쪽에 이제 조수석, 운전석 유리를 다 올려놓고 주행을 하게 되면 네. 바람의 저항이 안으로 아예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그거 안 생기나요? 머리 날리는 그런 거를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런 게 너무 좋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보시면 차가 뭐 없죠. 네, 뭐 없죠. 진짜 뭐가 너무 없잖아요. 간단해요. 정말 스피드를 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안에 뭐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네. 것도 전혀 없으시고 이 앞에만 보시면 모형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런 데가 다 없. 가죽이네. 그쵸. 여기도 가죽이고. 그리고 딱 이 디자인이 카본으로 네.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이것도 다 옵션이면서 뭐 스피커, 네. 뭐 카본, 시트 이게 진짜 집 인테리어 하듯이 하나하나가 다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두둥 꾹 누르고 오시면 돼요. 꾹. 오. 소리가 자연흡기? 와, 어마무시하죠. 12기통. 자, 이렇게 저희가 집 한 채를 리뷰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집 한 채를 리뷰를 네. 했어요. 네. 아,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저희가 외관만 리뷰하기고 얘를 떠나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어떻게 우리가 이 차량을 섭외했는데. 12기통의 그 진짜 자연흡기의 순 소리를 앉아서 직접 들어봐야죠. 이번에도 그럼 빌리님이 직접 운전해 주시나요? 네. 그 제가 운전은 네, 집 한 채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근데 사실 또 옵션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알지를 못해 갖고 맞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차주분이 하시는 게 뭐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네. 차주분이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차주분을 모시고 직접 시승을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빠이빠이. 갈게요. 진짜. 아니 솔직히 약간 이런 페라리 8억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차량을 왜 구입하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8억보다는 더 저렴하고요. 아, 8억까지는 아닌가요? 네, 네. 더 저렴하고 이 페라리만의 이 자연흡기 12기통 이 깔끔한 네,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812 GTS 이 모델은 오픈이 되거든요. 아, 이렇게? 네, 네, 오픈이 돼서 이제 뭐 한국에 많이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구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옵션이 정확히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도 이거 리스로 구매를 해서 이제 리스로 구매해서 잘 옵션이 뭐 이제 뭐고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어서 네. 7억 좀 뭐 이렇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옵션이랑 전부 다 해서? 네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약간 이렇게 좀 비싼 차? 페라리에서 약간 이런 812 같은 차량은 그 이전에 페라리를 구매해야지 구매할 수 네.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페라리 구매 이력도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런 분들만 구매할 수 있어요. 아, 이 차는 제로백이 얼마나 되나요? 제로백이 2점 몇 초로 알고 있는데 2점 몇 초야? 네, 2.9초인가? 아, 2.9초? 네, 외우지 못했어요. 2.8초인가 9초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약간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 브레이크 잡을 때 이게 뭔가 뭐라 그러지? 붕붕붕 하는 네, 잡는 이거, 그거 네. 이제 미션 네. 이제 다운 시프트 할 때 시프트 다운 할 때 네. 배기 소리 엄청 좋지 않나요?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거 오! 네, 엄청 그러니까 이제 12기통만이 네. 가지고 있는 이 배기 소리인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배기 튜닝을 하지 않아도 네. 네. 배기 소리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오, 다운 시프트 하는 거 한 번만 해주세요. 다운 시프트가 다운을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럼 제가 운전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자동 기어인가요 지금? 네. 엄청 부드럽지 않나요? 네. 이거 넣고 브레이크 밟고 넣고 출발. 출발. 넓게 도셔야 돼요. 아, 롱노즈, 롱노즈.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어, 잘하고 계세요. 아, 무섭습니다. 아, 뒤에 그랜저가. 아, 이거 되게 운전할 때 긴장감의 연속이네. 생각보다 운전하는 차가 되게 크죠? 네. 아니, 솔직히 겉에서 보기만 해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는데, 이게 5m 넘죠? 저는 넘을 것 같은데? 대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 뭔가 이제 인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 자, 오늘 이렇게 차주분을 모시고 잠깐의 시승도 해봤고요, 인터뷰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운전도 해봤거든요. 파렐리 슈페 너무너무 앙칼진 차? 너무 예쁜 차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슈퍼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